저는 배를 중고배를 볼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속이 괜찮은가 이걸 보거든요. 볼보 펜타인지 들어갔습니다. 마륙수가 310마력이네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있겠죠. 가격 문제입니다. 이 트레일러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고 연식은 2004년식입니다. 라스트 중고 버티 영상 리뷰에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디스코 마린 오버한 선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중고보트 리뷰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27.4피트 하우스보트입니다. 오늘 이 중고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배는 미국배입니다. 라손이라는 하우스보트입니다. 디자인이 좀 일반 다른 배하고 틀리게 조금 상당히 좀 펑퍼짐하다게 되네요. 좀 넓습니다. 하우스보트다 보니까 실제 밖에서 이 레저용으로 사용도 되지만 안에서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이런 공간까지 만들어져 있는 배입니다. 자, 배에 좀 특색이 있어요. 생김새가 디자인이 다른 배하고 틀리게 밑에 바닥의 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틀립니다. 밑에 허를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자, 이쪽 바닥의 허를 보면 일반 보트하고 틀리게 이 바닥의 구조가 조금 틀리게 생겼습니다.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스피드가 조금 빠른 배들, 20노트 이상 달리는 좀 파워 스피드 배들은 밑에 선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배가 저속일 때는 이 효율을 발휘를 못하지만 속도가 20노트 이상이 넘어가다 보면 물의 마찰력, 물의 저항력을 없애기 위해서 앞쪽에서 물이 받고 뒤쪽에 바울의 형성으로 이게 물의 마찰력을 줄여주는 거죠. 배가 부상이 되면 속도가 빨라지면 뒤쪽에 물이 많이 닿지 않게 스피드를 훨씬 더 빨리 낼 수 있게 이런 구조로 이 배를 건조할 때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정말로 이 공학적인 이런 설계나 이 디자인이 들어간 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또 이제 뒤에서부터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반 하우스보트하고 구조는 좀 똑같습니다. 이게 드라이브 방식은 선 내기입니다. 선 내기 스턴 드라이브입니다. 뒤에 이 스턴 드라이브 방식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구조 방식은 스턴 드라이브는 배 트랜섬에서 뒤에 이런 디자인으로 돌출이 돼가지고 나온 거를 스턴 드라이브 방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스턴 드라이브를 보니까 상태가 정말로 좋아요. 이 말은 즉 이 배를 탈 때만 운항을 하고 타지 않을 때에는 트레일러에다가 항상 상가를 해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정말로 이 관리 상태가 너무나 깔끔하게 다른 이물질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된 것 같아요. 관리 상태가 뭐 다른 칠을 해놓은 게 아니고 배를 건조했을 때 그 원바탕 디자인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자, 뒤쪽은 배 뒤에 선형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배들하고 좀 같이 일치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배 선실 내에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배 뒤에 후면쪽입니다. 후면쪽에 보니까 자,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배는 110V 6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AC 110을 이쪽에다가 전류를 넣을 수 있는 6전 콘센트가 있고요. 자, 왼쪽으로 보니까 조그마한 샤워 꼭지도 달려있네요. 이 배 청수로 샤워를 할 수 있는 이런 샤워 꼭지까지 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선실 안에, 이야, 들어오니까 확실히 하우스 보트다 보니까 28피트 정도 크기에 들어오는 과정에 하우스가 정말로 좀 높고 좀 넓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먼저 뒤쪽에 한번 앉아볼게요. 배 관리 상태를 정말로 깨끗하게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촬영을 하면서 배에 대한 정말로 괜찮은 부분은 제가 좋다고 말을 하고 안 좋은 부분은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해드릴 겁니다. 안에 들어오니까 실내는 정말로 괜찮아요. 고도 높고 폭도 28피트 크기에 이 사람들이 놀 수 있는 좀 편안한 좀 가까워하지 않다는 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위에 지금 비민이나 대부분 중고 요트들을 보면 오래 지나면 이런 비민지 타프가 이게 제일 말썽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를 관리를 잘 못하면 안에 있는 실내 쇼파라든가 이런 실내 안이 이렇게 좀 많이 좀 노후가 되는데 그래도 이 비미니를 또 붙여놓다 보니까 실내 관리 상태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없었다 하면 실내가 엄청 지저분해졌겠죠. 근데 지금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위에 비미니는 좀 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은 5~6명이 편안하게 앉아서 투어를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인 것 같아요. 자, 운전석으로 또 한번 가볼게요. 이제 운전석 공간이 시야는 아주 좋아요. 배 운전할 때
이런 시야는 정말 좋은 것 같고, 오늘은 영상 촬영을 바닷가에 있으면 정말 시운전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 육상에 있는 배다 보니까 육상에 있는 상태에 엔진을 시동 걸어보고 실제 시운항은 해보지를 못하겠지만 배에 대한 외관, 내관 상태를 정확하게 좀 저희가 영상으로 좀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운전석 계기판을 보니까 나름 좀 깨끗하게는 관리가 돼 있습니다. 모든 이런 장비들은 상태가 좋은데 이 안쪽인 이런 커버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테리어로 해가지고 새 것처럼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운전석은 대충 실내에 들어와가지고 보는 과정이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쪽에 보니까 다른 하우스보트 이 크기에 비해 선베드 같은 게 하나 있네요. 자, 또 이런 의자가 또 있네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냥 의자가 아닌 이런 쿠션처럼 선베드처럼 앉아 있을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네요. 자, 안쪽에 보니까 또 수전도 하나 있네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손도 씻고 음식 같은 것도 세척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네요. 그리고 냉장고도 있네요. 조그마한 냉장고지만 DC 냉장고입니다. 육전을 꼽지 않고서도 바닷가에서 배터리 축전지에 인버터로 사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DC 냉장고다 보니까 이것도 뭐 문제없이 작동이 다 됩니다. 자, 이 안쪽 공간은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고, 앞쪽 마스터룸 룸이 있는데 룸 구경 한번 또 해볼게요. 아, 룸 공간이 제 키가 1m80 입니다 근데 안에 들어왔는데 전혀 뭐 이렇게 작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안에 공간 또 한번 누워 볼게요. 자, 제가 지금 제 혼자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는 2명, 안 그러면 뭐 가족들이면 이 공간에서 3명, 4명도 저희 자녀분들이 있다면 저 어린 아이들하고는 한 가족이 4명이서 잘 수 있는 이런 큰 침실이 이렇게 있네요. 자, 그리고 오른쪽 왼쪽으로 보시면 이런 작은 문들도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27.4피트 크기에 저는 만족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뒤쪽에 보니까 방이 또 떠 있네요. 뒤쪽도 한번 또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쪽 뒤쪽으로 오니까 또 조그마한 방이 떠 있어요. 입에도 저번에 저희가 영상에서 26피트에서 7피트 정도 영상을 하나 남겼는데 그 실내 구조가 급여하고 조금 흡사한 것 같아요. 이 안쪽에도 침실이 엄청 큰데 두 사람이 고는 낮지만 공간은 정말로 넓습니다. 자, 이 안쪽으로 또 한번 제가 들어가 볼까요? 와, 이렇게 뭐 공간이 엄청 뭐 편리하진 않지만 충분히 두 사람이서 숙면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까지도 있어요. 하우스보트다 보니까 정말로 이런 공간적인 부분을 효율적이게 잘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아, 또 이 안쪽에서도 가깝지 않게 앞쪽에 이런 또 창문도 있고요. 창문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운전하시는 선장님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는 또 이런 창문까지도 되어 있네요. 하우스보트다 보니까 배 안에가 이런 싱크 공간도 이렇게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그리고 세면할 수 있는 이런 설거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싱크도 있고요. 인덕션. 예전에는 배를 만들 때 대부분 이런 가스레인지로 사용했던 게 상당히 많은데 지금은 워낙 이런 인덕션이 잘 나오다 보니까 저전류로 이런 음식을 할 수 있게끔 이 인덕션들이 배에다가 모든 배들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 안에도 DC 냉장고가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냉장, 냉동이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냉장고가 하나 또 있네요. 자, 선실 내에는 이 정도 된 것 같고요. 화장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화장실 공간이 그리 넓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좀 깔끔하게 이런 작은 공간이 있네요. 근데 지금 문을 안 열어놓고는 조금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공간 안에 화장실, 세면장, 그 샤워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 보니까 좀 제가 샤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키가 크다 보니까 여기는 키가 한 60cm. 조금 여성분들이나 어린이가 사용하기에는 나쁘지 않지만 저처럼 키 큰 사람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실내, 실외 이런 부분을 좀 봤습니다. 저는 배를 중고배를 볼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속이 괜찮은가 이걸 보거든요. 엔진 그리고 전기 상태가 얼마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는가.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엔진룸 상태가 어떤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엔진룸을 자, 안에 들어갈 때 위에 테이블을 빼고 이 뒤에 안장이 있습니다. 자, 안장을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면
자, 이렇게 하고 안장을 이렇게 빼야 됩니다. 조금 불편한 부분은 있지만, 자, 뒤에 안장을 이렇게 끼웠다 폈다 할 수 있는 이런 또 공간이 되네요. 자, 뒤쪽 공간들도 보니까 이런 수납 공간이 또 있네요. 보트들을 보면 이런 뭐 그냥 배만 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낚시라든가 이런 해양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이런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그래도 이런 불필요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이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주 괜찮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엔진룸이겠죠. 자, 엔진룸을 한번 또 열어 볼게요. 자, 자, 엔진룸을 딱 열자마자, 아, 그래도 배 관리 상태가 잘했구나, 이게 딱 보입니다. 저는 첫 번째 엔진룸을 딱 열었을 때 먼저 눈으로 보이는 거하고 후각적인 거, 냄새를 정말 많이 맡거든요. 근데 정말로 엔진 관리 상태가 안 돼 있으면 냄새도 많이 나고, 육안으로 봤을 때 기름때라든가 이런 지저분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금 상태를 보니까 정말로 깔끔하게 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거의 한 방울도 없고 냄새도 아주 좋습니다. 뽀송뽀송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엔진룸 안에 들어왔습니다. 엔진을 보니까 엔진 볼보 펜타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마력수가 310마력이네요. 관리 상태가 이게 지금 완전 새게 아니고 선주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버하울을 100% 했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엔진 상태는 뭐 보장을 한다고 하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너무 깔끔합니다.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 저는 휘발유 엔진 중에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보는 게 엔진 외관이라든가 이 알루미늄의 매니폴드, 요거를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보거든요. 회수로 통한데다 보니까 이 자리가 오래된 배들, 관리가 안 된 배들은 부식이 상당히 심합니다. 근데 지금 이 배는 상태를 보니까 거의 새 것처럼 매니폴드나 이런 엔진 마운트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새 것처럼 깔끔합니다. 엔진 상태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오버하울 하면서 엔진에 대한 간단한 도장은 좀 들어갔습니다. 그건 뭐 나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 엔진룸까지 또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 외관의 앞쪽으로, 앞쪽 데크로 한번 또 나가볼게요. 자, 지금 앞쪽으로 보시면 앞쪽으로도 나갈 수 있는 공간에, 자, 문을 여기에 선실로 들어가는 문을 한번 닫아볼게요. 자, 문을 닫으면 이런 문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딛고 앞쪽으로 또 시원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배가 좀 높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뭐 육상에 올라와 있긴 하지만 하우스보트다 보니까 배가 낮는 것보다 좀 높게 좀 설정이 되어 있는 배인 것 같아요. 자, 모든 장비는 지금 앞에 전동 윈치나 모든 작동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실제 틀어보지는 못하지만 이 전동 윈치나 모든 부분이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라스온 27.4피트 자, 소개를 해드리는 과정에 지금 밑으로 보시면 이 트레일러가 있는데, 트레일러가 이 전체적인 이 프레임 상태나 이거는 좋은데 뒤쪽 바퀴하고 이런 커버 부분이 좀 손상이 되어 있네요. 근데 이 선주님하고 말씀 중에 이 백감만 포함이냐 트레일러까지 포함이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백감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백감만으로는 가격이 좀 비싸다, 이 트레일러까지 해가지고 포함을 한다고 하면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좀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 트레일러 포함까지 했습니다. 이 트레일러가 지금 상태가 그리 나쁘진 않지만 조금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뒤에 휠이나 타이어 부분, 그리고 이런 휠 커버, 그리고 앞에 부분 조금 연장, 이 정도만 하면 이 배 전용 트레일러가 될 것 같아요. 일반 트레일러하고 좀 틀리게 좀 고급 트레일러입니다. 이런 휠 타입으로 되어 있는 트레일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트레일러보다는 좀 고급 타입이죠. 이런 트레일러도 3개 거의 뭐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중고로 이 배 사이즈의 트레일러를 구입하시려면 아무리 중고에도 한 1000만원 이상의 트레일러를 구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트레일러에 포함이다 보니까 가격이 저는 좀 적절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저희 영상 이렇게 저희가 오늘 중고보트 리뷰를 했지만 구독자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있겠죠. 가격 문제입니다. 금액은 저희 국내 판매에 올려놨을 때 지금 뭐 처음엔 7천, 6,500, 근데 지금 6천만 원에 이렇게 가격이 좀 내려왔어요. 이 트레일러까지 포함해가지고 6천만 원이고 연식은 2004년식입니다. 자, 이 정도 봤을 때 저는 나쁜 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이 라스온 배를 중고보트 영상 리뷰에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라스온에 대한 이 중고보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디스코 마린 오버 선장이었습니다.